자, 우리 지금까지 이 정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두 가지. 생성하고, 읽고. 이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앞에 애들보단 덜 중요하지만 뒤에 애들보단 훨씬 중요한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ID 값이 3인 행의 타이틀 값을 SQL 서버라고 되어 있는 것을 MS SQL이라고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부분도 MS SQL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바로 update라는 명령입니다. 자, 제가 update 그리고 누구의 topic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엔터 쳐서 줄바꿈 하고요. set 그리고 타이틀은 어떻게 한다고요? MS SQL로 바꾸겠다. 그리고 아이고. 여기서 콤마를 찍으셔야 돼요. 콤마. 디스크립션은 MS SQL is 땡땡땡 이렇게 하고요. 하고 세미콜론을 하면 큰일 나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토픽 테이블에 모든 행의 타이틀과 디스크립션 값을 다 바꾸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update나 delete와 같은 명령을 사용할 때는 where문이 없다면 뭔가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where문을 이렇게 추가해 줘야 돼요. 자, 제가 조금 보기 좋게 이렇게 해서 where ID는 몇 번이요? 3. 그럼 요것을 제가 카피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one row updated가 잘 뜹니다. 자, 그럼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select 별표 from topic이라고 하고 엔터 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MS SQL이었는데 아니 SQL 서버였는데 MS SQL로 잘 바뀌었죠? 자, 근데 우리가 인서트 할때 살펴본 것처럼 이런 수정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commit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이 작업이 실제로 반영되게 하는 절차를 꼭 거치셔야 됩니다. 엔터. 그럼 이제 비로소 반영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이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인 업데이트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